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단 얘기 노예하는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이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호산나 함께 찬양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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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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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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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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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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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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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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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영으로 찬양할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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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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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뻐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유동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찬시와 신이나 준비며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찬시와 신이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찬시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찬시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찬시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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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 외칠 준비됐나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광 헤이호 주의 그네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외칠 준비됐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헤이호 주의 그네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할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의 영원히 춤추리 이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내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셋 넷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내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나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인생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해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어두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기분 따라 그분 따라가려네 기분 따라 큰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그분 따라 기분 따라 가려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음도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난 최삼일 성령화 부부.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96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현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지난 여름 성선교사의 몸에서 이상신호가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혈변이 나오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쓰러지면서 다 피를 토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기억이 없어요. 한국에 들어와 검사를 받고 성선교사가 받은 진단은 위장관 기질 종양 기스트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희귀암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남을 위해서 이렇게 20몇 년 동안 살았는데 왜 하필 나야? 위 전체와 횡경막 그리고 소장까지 겹쳐있는 11cm의 암덩어리. 이 상태로 수술하면 위 전체는 물론 다른 장기까지 드러내야 한다는데요.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이끄심대로 찾아온 곳. 이곳에서 부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 중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11.3인가에서 지금 7.3으로 줄어들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며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령화 선교사. 성선교사는 한 가지 생각으로 이 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아원 사역이나 학교 사역이나 바빠서요. 내가 하던 일 다시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기에 부부는 두렵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이를 끝까지 신뢰할 것을 약속하며 그렇게 부부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사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21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 되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 확진자, 격리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4일차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영훈어린이교회 유아부에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진주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친구들, 부캐라는 단어 아나요? 부캐릭터를 말하는데요.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 부캐릭터 줄임말로 부캐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영혼오륜교회 예배 유튜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작은 핑크 캐리어 속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우리 친구들은 부캐릭터 있나요? 부캐 있어요? 사실 이 부캐릭터는 전도사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가짜로 새로 만든 인물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 어린이들도 잘 따라하는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찾아봤어요. 친구들도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찐이야 이 노래를 알고 있나요?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진짜가 나타났다고 가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의 노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오늘 다니엘 기도회에서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주신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또 성경에서 진짜를 만난 삭개우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의 기쁜 것들과 슬픈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것은 뭘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눈물을 나지 않게 해주는 것들은 뭘까? 라는 고민을 시작해서 진짜 행복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가족. 가족이 최고야. 가족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4학년, 5학년이 되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자주 다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였는데 아빠와 엄마는 사랑하기보다는 때때로 다투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슬펐어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방 한 칸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살았어요. 친구들 한 칸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같이 잘 수 있고 가깝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니 저의 동생과 껴안고 울면서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싸우지 않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어른들은 자꾸 싸울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 안에서 찾을 수 없구나 행복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린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속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어요. 학교에 가면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을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이 생긴 거죠. 5명이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녔어요. 봄이 되면은 여러분 개나리 알죠? 그 개나리가 많이 피면 그 안에 작은 동굴이 생기거든요.
개나리 동굴 속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벽돌을 갈아서 고춧가루도 만들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름에는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았죠.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전도사님이 제일 빨랐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가을에는 동네 낙엽을 막 쌓아서 키만큼 큰 낙엽산을 만들어서 놀곤 했어요. 겨울에는 집에 있는 세스테아를 끌고 나와서 언덕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신나게 놀았었죠. 주일에는 또 교회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헌금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는 간식도 먹고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사주시는 떡볶이 있으면 선생님 따라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지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최고로 행복하다고 이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5학년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친구와 친구끼리 멀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5학년 때 글쎄 2대2로 친구 사이들이 멀어졌어요. 전도사님은 가운데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점점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되었어요. 학교도 가기 싫었고 눈물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의리가 있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친구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집이 멀어서 친한 친구들과 다 떨어져서 혼자 이번에도 혼자 멀리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조용한 복도에서 다 수업 중이어서 조용한 복도에서 몇 명의 친구들이 미니어도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도 먹을래? 마치 출출해서 그래 고마워 이러고서 요만한 미니 핫도그를 먹었죠. 근데 이상한 점은 친구들이 꺼내서 제게 준 그 미니 핫도그는 점심시간에 전교생이 먹어야 하는 급식통에서 특별식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이거 우리 반 것도 아니고 먹으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걱정 마. 이게 더 먹고 싶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많이 있어. 먹어. 그러더니 5반에 있는 급식통에 있는 핫도그도 6반에 있는 핫도그도 7반에 있는 핫도그도 하나씩 꺼내서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밤마다 핫도그가 모자라다고 급식실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반에 핫도그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전교생이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딱 한 반, 우리 반 핫도그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이 핫도그를 몰래 먹은 것이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때 마침 방송실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 전에 핫도그를 먹은 학생들은 교무실로 오세요.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무실로 오세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격자에게 들통난 친구들은 교무실로 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도사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은 지켜주고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우정이야. 이 친구들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의리죠. 잘못된 것인데 그때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을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멀리 이제 이 어른이 되고 이사 가면서 이제는 진짜 행복한 것을 찾아야 했어요. 이사도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찾은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어. 부족한 게 없을 거야. 돈은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가져다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진짜 행복을 찾았을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전도사님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해 보니 진짜 부자가 등장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죄가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과 달리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쁜 방법으로 세금을 들여 사람들에게 받는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힘센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약해서 자신들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였어요. 더군다나 세금을 걷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와 말하지도 친구하지도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살인자나 강도와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소문이 많이 있었죠. 신기한 기적들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마침 여리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친구들도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면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지나갈 때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모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삭개오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뚫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삭개오의 생각이 옳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삭개오가 예상한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삭개오는 기뻐했죠.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너희 집에 머물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모았지만 만족할 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도 필요한 것이 생겨서 사면 또 사라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러다가 행복은 찾지 못한 채 내 삶이 끝나겠어.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빨리 찾아서 빨리 만나서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진짜 행복 찾기 여행은 끝난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부자가 되는 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진짜 행복이 아무 곳에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행복을 찾고 싶어. 찾고 싶다. 그렇게 힘이 축 빠져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에 나가봐.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곳에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이었던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너무 오랜 시간 멀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죠. 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고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두려웠어요. 마치 핫도그를 훔쳐 먹은 날처럼 방송이 울리던 목소리처럼 하나님이 저를 혼내실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도저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와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교회에 갈까 말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살아계시긴 한 걸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지? 사람은 왜 만드셨어? 그런데 왜 자꾸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하지 않은 거냐고 이런 생각들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드신 이유,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알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를 정말 찾고 싶다. 고민을 엄청 오랜 시간 하다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예배에 찾아갔어요. 들어갔더니 역시나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치,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무슨 이야기인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돌아오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돌아오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찾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케오처럼 나쁘게 행동하고 죄인으로 살았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하는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나의 그동안의 잘못된 가짜 행복을 찾았던 생각도 변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행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시간부터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멈추지 않고 샘솟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행동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생각, 행동 변화받았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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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동안 모았던 이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속여 빼앗았던 것들이 있다면 네 배로 돌려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진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한때는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가짜들을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하나님을 떠나봤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주실 수 있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친구들, 오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자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길 원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다른 것에 진짜가 아닌 가짜들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이 시간 알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대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도 세상의 가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수 없는 것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빼앗기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붙들림 받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 말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로 주일학교가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득 넘쳐나서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일학교의 부흥과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충실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주일학교가 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직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아이들 만나주시옵시고 수많은 어린이 전문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어린 친구를 사용하셔서 복음화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친구들이랑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온 나라
가운데 복음 들고 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서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와 아픈 자와 건강한 자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빼앗고 싸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는 교회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어린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주님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따르는 어린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사랑과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라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